은채야,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이거 받으면 오빠한테 연락.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얘기하면 되잖아. 10년 동안 안 나타나기로 한 거 아니야? 10년 지나려면 아직 멀었어. 겨우 그 돈 주고 10년씩이나? 오빠도 참 너무한다. 외국에 정착할 정도는 줘야지. 정착할 돈 내가 주기 전에 네가 먼저 갖고 갔잖아. 그거 언제 다 썼어? 자기야, 네 씀씀이 정도면 그 돈 다 쓰는데 1년도 안 걸렸겠다. 그 돈이면 태수 오빠가 내 이름으로 만들어둔 차명계좌 말이지? 근데 돈이라는 게 엄청 우스워. 똑같이 남의 통장 꿀꺽했는데 오빠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. 그래, 네가 할 줄 아는 게 협박뿐이지.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이제 와서 네가 뭐가 됐냐 착각하는 거야, 뭐야?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우리 사이에 말이야, 이런 구질구질한 돈 얘기 말고 더 큰 뭔가가 있다면 어떨까? 너하고 나 사이에 돈 얘기 말고 할 게 뭐 있어? 그러게 말이야, 나도 오빠하고는 돈밖에 없는데 희한하지?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. 특히 수경 언니. Thank you.